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리가 여러분 안 끊기죠? 네, 여러분 내일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켜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떨려요. 너무 오래 준비를 해서 떨리지 않아요. 그냥 빨리 발매됐으면 하는 마음. 아, 그러니까 떨리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사실. 내일 좀 그냥 어벙벙한 느낌이에요. 실물 앨범도 나옵니다. 근데 조금 늦게 나와요, 그건. 음원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오고. 네, 피지컬 앨범 나옵니다. 그 뭐지? 타이틀곡 유토피아를 이제 네, 작년 한 여름 봄부터 이렇게 막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곧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아. 사실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어쨌든 내일 드디어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까 이제 앨범 발매가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는 앨범을 아직 제대로 낸 적이 없어서 음원 사이트에 프로필이 없거든요. 김용수 하면은 그냥 그 참여한 앨범만 있어가지고 호피폴라 앨범이랑 슈퍼밴드 음원이랑 막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로필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막 아티스트 한마디 이런 거 남겨주신 것들을 다시 들어가서 한번 쭉 봤는데 아, 뭔가 좀 되게 막 기다려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근데 이제 앨범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저도 생기겠죠? 아, 그참 작곡을 하고 막 그런 곡들을 다 만들어 놓고 와, 언제 내 곡이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막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22살에 내네요, 결국에. 야, 22살에 낼 줄이야.
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또막 기대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내일 발매되면 한번 나는 왜 나는 왜 맨날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러분, 제가 컴퓨터 초기화를 해가지고요. 네, 고소리입니다. 아, 아, 진짜. 내일 점심 12시니까요, 여러분. 발매되면은 들어주세요. 여자 누구냐고요? 여자기는 한데 아, 깜짝이야, 진짜. 뮤직비디오도 이제 내일 나오겠죠. 뮤직비디오도 진짜 그 하나하나 한땀한땀 정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피디님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맡아서 해주셨는데 두 분이서 해주셨는데 진짜 열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대 못 미칠 수도 있다니 컴퓨터가 한다고. 그런가 봐요. 네, 진짜 영화같이 그 다같이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들이었어요. 연기 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연기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한다고는 했는데 아, 뮤직비디오 네, 잘 나왔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린 분들마다 보고 나서 다 잘 나왔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빨리 이제 발매하고 또 다음 앨범도 또 준비하고 해야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여러 곡들을 이제 다 아시는 곡들이니까 사실 수록곡은 신곡 제외하고는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준서랑 작업설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준서랑 한번 라방을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준서랑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썰들이 굉장히 많죠. 김영수 배우님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니고. 광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광주도 꼭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준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한 다음에 발매되면 준서랑 근데 밖에 비가 막 오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어째 적적하네. 내일은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손이 막 또. 이제 장마라고요? 와, 이제 장마가 너무 싫어요. 전 장마가 너무 싫어요, 정말. 장마 진짜 너무 싫어요. 비 오는 거 싫어합니다. 습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어둡고. 습하면 기타 소리 먹히죠. 그렇죠. 습하면 기타 소리가 약간 나무가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분칠해서 그래요, 여러분. 분칠해서 분칠. 제가 그래서 생얼로는 방송을 못 하겠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이런 모습으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유독 병아리 같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병아리를 못 벗어나는 건가 봐요. 영소, 저는 당신의 중국 팬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당신은 라이커 스타가 중국에서 매우 인기 있. 매우 인기 있. 네, 라이커 스타도 발매가 됩니다. 생얼이랑은 아무래도 다르죠, 많이. 다른데. 피아노 버전. 그렇죠. 피아노 버전도 있죠. 이 정도가 생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정말 메이크업을 잘해주시는 거죠. 한듯안한 듯.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한 메이크업이거든요, 사실. 귀걸이 바꾸냐고요? 아니요, 똑같이 귀걸이는 똑같이 링 귀걸이입니다.
굉장히 진한 화장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저는 좀 굉장히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우면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귀에, 저 귀에도 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있나? 여기는 없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많은데 메이크업하고 점 찍냐고. 그게 저 제가 원래 사실 여기에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건 찍은 건데 이 여기 원래 점이 있거든요, 제가 눈 밑에. 근데 저는 눈 밑에 점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조금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이거를 이제 피부로 이렇게 하면은 점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이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없는 자리에 찍는 거면은 약간 그거는 조금 이제 아뭐 굳이 점을 찍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점이. 눈 밑에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점이 좀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죠. 하나 찍을 땐더 찍어달라고요? 그럴까요? 그럼 뭐한 여기도 찍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점 가까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좀 진해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안 진합니다. 아닌가? 예, 네. 찍기는 합니다. 소신발언. 그러니까 이게 그 있는데 이제 그 피부 화장을 하면은 살짝 안 보여가지고 이제. 실물 잘생겼어요. 저의 실물 이것보다 좀 잘생겼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저녁 햄버거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살쫙 뺐었죠. 쫙 빼고 지금 유지 중입니다. 이제 다시 안 찌려고. 살 빼니까 피부 많이 많이 좋아졌네. 제가 피부도 이게 이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만 피부도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요새 막 잠도 잘못 자고 막 밖에서 많이 자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피부도 완전 뒤집어졌죠. 유지어터가 진짜 힘든 것 같은. 그래도 빼는 것보단 유지가 낫죠. 빼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콘서트 때 다들 얼굴에 점 찍어 보고 있다. 네. 내일 12시에 전뭐할 거냐고요? 저 그냥 뭐 몬스타엑스 이제 올라온 거딱 보고 아 나왔구나 하고 이제 날씨가 좋으면 좀 공원 가서 산책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걸으면서 이제 정리를 딱 하는 거죠.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이제 보내고 이거는 자 이제 다시 또 정진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마음을 가다듬고
가다듬으면서 좀 산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장마가 딱 온다고 하길래 내일은 조금 맑았으면 좋겠는데 비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뭔가 저도 근데 약간 작업 다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앨범이 나온다고 했으면 엄청 떨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좀 작업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실물 앨범도 네, 나옵니다. 떨리는 척이라도 해주라. 아 근데 사실 뭐 아예 안 떨리진 않죠 당연히 네 그냥 근데 이제 좀 그냥 전 담담하게 약간 있고 싶어서 괜히 포토카드 포토카드는 아니고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 사진 엽서가 들어갑니다. 엽서 아니고 엽서. 팬들이랑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아 근데 저는 반말이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반말하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반말하다 보면. 나중에 반말은 제가 듣고 낱말은 제가 듣고. 반말리. 왜 현상용이랑 그토록 반말하고 싶었는지 아 그냥 현상용 반말은 라면 오 좋다 반말은 라면 그럼 나 오빠보다 어린데 그냥 반말해도 돼? 그러고 있긴 해. 그래. 네. 근데 뭔가 안 떨렸는데 갑자기 떨리려 그러네. 라방 끝나면은 씻어야죠. 오빠보다 나이 많은데 오빠라고 해도 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한테 오빠를 하신다고요? 네. 04년생 반모 가는 TV. 아. 근데 제 동생도 04년생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그런 말 안 쓰던데. 뭐 TV 이런 거 안 쓰던데. 동생 맞나? 아, 맞구나. 서울권 쪽만 쓰는 건가? MBTI INFP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는 I는 맞는 것 같아요. 신소랑 연락하나요? 아니요, 연락 안 하죠. 잘 지내고 있겠죠 뭐. 신소 원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연락 없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 그 뭐라 그러죠? 그 다, 어떤 속담처럼 말이 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뭔가 준서는 쓴다고요? 준서가 뭐뭐 TV 막 이런 거 말 쓴다고요? 아닌 텐데 그러지 않을 텐데 준서가 글 쓴단 말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 그니까 7살입니다 제 친구들 다 오빠 좋아합니다. 7살이시라고요? 7살이신데 지금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댓글도 그렇게 칠 수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준서야 댓글 달아봐 이러시네. 준서야 댓글 좀 달아볼래? 보고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겠니? 피부가 좋은 게 메이크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메이크업이 정말 아,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는 댓글을 달라 그랬더니 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킥 여덟 개 쓴 게 지금 다야? 너 그럴 수 있어? 너무 야 이거 너무 성의 없는데? 너 지금 댓글을 쓰라 했더니 28분 동안 내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한다는 말이 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구나. 여덟 개야? 킥 여덟 개. 킥 여덟. 10개 이상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냐면 피부가 제가 정말 좋지 않은데 피부가 좋다는 댓글이 적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가? 라이브 보면서 딴 거 하는 건가? 비 오는 날 무슨 생각하냐고요? 아, 비 온다. 아, 비 오네. 아, 비 온다. 이러고 있죠. 아, 비 온다. 아, 싫다. 언제 그치지? 아, 비 온다. 이러고 있습니다. 카톡 그렇게 몽글몽글하게 하더니. 아, 그 이제 사진에 올라간 카톡은 사실은 준서랑 초창기 때 사진이거든요. 초창기 때 이제 서로 약간 서먹했을 때, 살짝 불편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아 혹시 괜찮아요 준서야 이런 거, 아 용서 너무 좋지, 혹시 이건 어때? 이런. 지금은 날짜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준서랑
별로 안, 그러니까 둘이 살짝 불편했을 때 대화했던 거랑 최근에 이제 계속 작업 뭐 작업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는 거 비교를 해봤는데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제가 나중에 한번 그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처음에는 와 막 준서 막 진짜로 비포 애프터 대박. 저는 근데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 준서가 완전히 요즘도 준서 리스 보내냐고요? 예, 무자비하게 보냅니다. 항상 들어가 있으면 와 있어요. 한 뭐 일곱 여덟 개씩 와 있어요. 최근 버전 이제 최근 버전 뭐냐면 그냥 아예 안 읽는 거, 그냥 안 봐요. 그냥 뭐 이제 네. 그쵸. 목걸이요? 이 목걸이는 제가 팬분께 선물 받은 목걸이입니다. 근데 굉장히 예뻐가지고 계속 요새 좀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귀걸이. 아 여러분 제가 좀 그 웃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 꺼야겠다. 제가 끄기 전에 정말 재밌는 말 하나 해드리고 끄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건데 약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TV라고 안 하고 테레비라고 하잖아요. 테레비. 그게 근데 광주 사투리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레비라고 하는데 그거랑 약간 같은 결인데 뭐였냐면 제가 부모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 뭐였지? 아 뭔가 혈액순환이 좀 혈액순환이 잘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혈액순환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랑 전화하는데 아 엄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아 혈액순환이 너무 웃겼어. 아니 저도 말하면서 못 느꼈는데 끊고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혈액순환인데 왜 혈액순환이라 그러지? 근데 저희 엄마도 혈액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물음표? 그 물음표는 무슨 의미지? 너 갑자기 왜 팬분 다 웃고 계신데 너 혼자 물음표 보내는 거야? 네, 혈액순환. 혈액순환이잖아요, 원래. 근데 혈액순환.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집에서 이제 제가 손을 씻는데 아 진짜 웃기네. 이건 진짜 웃기다. 혈액순환도 웃기죠.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이제 손을 씻어 본가 가가지고 손을 막 씻는데 손을 씻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제 용수야 거품을 많이 내서 손을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광주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거품을 버큼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큼,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알아먹었어요. 야, 버큼 좀 잘 내, 해서. 버큼, 아. 어? 어떻게 하세요? 아, 다들 광주분들은 버큼이라고 하시는군요. 와, 전 몰랐어요. 막 단어를 막, 거품, 근데, 아니, 다 알아먹었는데. 네. 웃겼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웃긴가? 아, 근데, 광주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봐요. 버큼버큼 하시는 분에, 여기. 버큼. 아니, 거품을 내 버큼이라고. 버큼. 버큼이 너무 웃긴 것 같아. 헤렉스만. 헤렉스나. 진짜. 아, 원래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버큼. 이야. 아니, 이게 지금 저 혼자 핸드폰 화면 보면서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이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색. 볶음밥. 슈렉순환. 혈액순환. 혈액순환, 슈렉순환. 슈렉순환, 진짜 웃기네. 슈렉순환 웃기다. 귀걸이 정보요. 귀걸이. 그러니까 귀걸이 얘기하다 여기로 왔죠. 귀걸이 정보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아무데서나 다 파는 그런, 그냥 그런 피어싱입니다. 악보는 아직은 네. 아, 악보도 그러니까 참 낸다고 했었는데 악보도 참. 일단은 앨범만. 오늘의 립 정보. 그럼 저희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이 아실 텐데 립 정보 세 개를 바르시던데요, 세 개?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제 입술 색깔입니다. 왜냐면 아까 밥도 먹고 제가 막 이렇게 엄마 해가지고. 의사 아니고 의사. 주머니에 초장 하나씩 들고 다닌다면서요? 어? 맞아요. 저는 집에 초장 그 1.25리터짜리 그 큰 통으로 파는 거 사놨어요 집에. 왜냐하면은, 그리고 저는 그 국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국밥집, 서울 국밥집은 초장 있는 집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국밥집 갈 때면 그 초장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된 거 가방에 갖고 댕깁니다. 그래서 따로 짜 먹어요. 정말로 순대 초장 찍어 먹죠. 국물이죠. 초장이 제일 맛있어요. 초장 너무 맛있어요 진짜. 초장 최고. 저희 집에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뭐 국밥 먹을 때 초장 많이 먹죠. 저는 진짜 무조건 초장 있어야 돼요. 국밥 먹을 초장 없다? 그럼 국밥 안 먹어요. 안 먹는 것까진 아니고 있으면 좋죠. 근데 제 친구는 김치전도 초장 찍어 먹더라고요. 되게 맛있다고. 그거는 조금 너무 혼종이 아닌가. 심지어 그 친구는 고향이 광주도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밑반찬으로 김치전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초장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 초장을 시키지 했는데 갑자기 김치전 초장 찍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약간 입맛이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초장은 뭐 어디에도 다 잘 어울리죠 사실. 회도 초장 찍어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이 광주도 아닌데 초장 김치전 초장에 지금.
광주 사투리 척척하다 모른다고요? 척척하다가 왜 몰라지? 척척하다 그냥 축축하다의 사투리 아닌가요? 척척하다도 척척하다 발음하면 안 돼. 척척해 이렇게 해야지. 척척하다. 아 척척해. 이렇게 에어팟 맥스요. 에어팟 맥스를 제가 저번 생일 때 팬분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먹을 때도 있고 안 해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뭐 하여튼 네 이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아니 얘기 꺼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잠깐 무슨 얘기를 했지? 아, 뭐 하여튼 네. 넘어갑시다. 여러분 어쨌든 내일 발매입니다. 정규 앨범. 그것 때문에 켰는데 너무 이상한 말만 많이 있네. 네, 12시 점심 12시에 발매니까요. 같이 기다렸다가 발매되면은 1번 트랙부터 한번 쫙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준서랑 같이 그 기다렸다가 그 뭐야 앨범 나오면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잘 들어주세요. 아 손을 만지면 안 돼. 기름이. 안녕. 또 키겠습니다. 안녕.